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 경찰이 특별 단속에 들어갔는데 대낮 음주운전이 여전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바로 이튿날 역시나 음주운전으로 반대 차선 오토바이를 덮친 20대 운전자. 모두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냈습니다. 대전의 한 대로변에 경찰이 대낮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15분 만에 한 운전자에게서 알코올이 감지됩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6%,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점심때 반주를 했다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어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처음이 아니세요? 이곳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지 불과 1시간 만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두 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만여 건으로 거리두기 해제 이전인 2021년보다 천여 건 급증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입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언제 어디서도 우리 항상 단속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지난해 12월에만 130여 건이 발생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전년 같은 달보다 28%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